척추 구조물은 튼튼하지만 노화나 잘못된 자세로 퇴행성 변화가 생길 때는 문제가 됩니다. 척추뼈가 불안정해지면서 종종 앞으로 밀려나기도 하는데요. 이때 엉덩이에서 다리로 통증이 뻗치고 나는데 늦지 않게 잘 대처해야 합니다. 건강365입니다. 척추 정렬이 어긋나면서 위쪽 뼈가 앞으로 밀려나올 때가 있습니다. 퇴행성 변화로 척추 구조물이 약해지면서 생기는데 노년층뿐 아니라 오래 앉아 일하는 직장인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이란 척추뼈가 앞으로 미끄러져 밀려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척추는 앞으로 복부 근육, 뒤로 등 근육이 둘러싸고 있고 척추뼈 사이를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이 완충 역할을 하여 연결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매우 튼튼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체중 증가나 나쁜 자세는 디스크에 손상을 주어 척추의 불안정증을 유발합니다. 진행된 불안정증은 뼈를 어긋나게 만들어 척추 전방 전이증을 일으키며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적은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척추 신경통로가 좁아지거나 디스크 탈출증처럼 원래 가지고 있던 허리 질환이 척추 전방 전이증을 부르기도 합니다. 척추 구조가 불안정해지고 주변 신경과 조직을 누르면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기능 장애까지 일으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움직일 때마다 척추가 흔들리면서 발생하는 요통도 문제지만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의 통로를 막아 발생하는 하지 통증이 더 문제입니다. 엉치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자세를 변경할 때나 장시간 앉아 있을 때, 걸을 때 악화되어 20분 이상 쉬지 않고서는 걷기가 힘든 파행 증상을 나타내고 심한 경우에는 하지마비, 대소변 장애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장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을 조절해봅니다. 이렇게 해도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다리 마비까지 의심되면 미끄러진 척추를 제대로 고정하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뼈의 어긋난 정도가 적은 초기에는 약물치료와 물리도수치료, 자세교정 등의 예방보존치료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뼈의 어긋난 정도가 심하거나 장기간 병이 간과된 경우는 마비와 같은 심각한 신경학적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에 조속히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병세가 진행되어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손상된 신경 주변의 디스크 및 뼈 조각을 제거하고 어긋난 뼈를 인공뼈, 나사못으로 유합, 교정을 해서 바르게 맞춰주게 됩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꾸준히 관리해서 재발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재활치료와 걷기 운동으로 코어 근육을 키우고 비만이라면 적정 체중까지 감량해서 허리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건강365였습니다.